오늘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고 주가 흐름 어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를 골라봤는데 바로 펜오션이었습니다. 펜오션 오늘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펜오션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뭐 기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저 PBI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시초가 4,680원에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잡혔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펜오션의 주가 흐름도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자, 펜오션 오늘 역시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3.8% 넘게 상승 탄력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을 했다면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을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4,825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펜오션의 주가 계속해서 장 마칠 때까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시가총액이 충분하고 거래량도 많은 그리고 투자 유의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오늘도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한번 잘 달릴 수 있는 종목 선정해볼까요? 네, 오늘 선정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히 앞으로 상승 여력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은 업황이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어제 보도가 됐던 기사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하는 것에 손을 떼고 이 로봇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선발주자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상용화까지도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로봇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조금 파생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어느 종목들이 수혜를 볼까라는 것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지분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콜옵션을 이제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 지분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이미 지난 3월에 콜옵션을 조기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한번 있었다는 점 생각해보면은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연결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괜찮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퀴형 이동형, 이제 양팔, 인간형 양팔 로봇입니다. 양팔을 가지고 있고 바퀴로 이동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이 제품을 사전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팔을 가지고 있고 이동이 안 되는 형식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단계를 내어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발전성이 크다는 것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더 포인트를 놓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로봇주들 오랜만에 좀 시세가 분출됐어요. 이러니까 가격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매수는 현재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첫 번째 고점인 20만 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두 번째 고점인 2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가격 지지선, 가격 하단 부분인 1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지 흐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